나이스와 이세훈. 골문에는 최예슬, 이세훈입니다. 이세훈 슛! 골! 이세훈입니다. 네, 저기는 사실 저 자리는 네. 저희가 저도 이제 이세훈 선수를 보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세훈 선배님의 존이라고 저희가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 오늘도 확실하게 우선 굉장히 첫 번째 창공을 우선 폴퍼트를 맞췄는데 다행히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번에는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다리 맞고 박스 안쪽에서 아, 슈팅! 슈팅! 골! 스코어 2대요. 이번에도 반도영이죠. 골을 완성합니다. 네, 반도영 선수에게 오늘 세컨볼이 굉장히 좋은 찬스로 많이 가네요. 여기서의 왼쪽에서의 크로스. 김혜진 선수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골대를 비우고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캐칭을 해내는 모습이 장면이 좋은데 예. 아, 이번에 처리는 이번에는 좀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위치로 볼이 떨어지면서 보은상무가 이제 전반전에 아, 잘 넘어갔죠. 장영 WFC 역습 찬스 중앙에서 최진아 아, 손에 잘 나갔어요. 아, 이번에는 박수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리 지나쳤고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네. 스코어 2대1. 모제이죠. 아. 모제이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 전반 11분 만에 다시 보시죠. 오재희 선수의 오른발 슈팅. 그렇죠. 굉장히 궤적이 좋았기 때문에 권주영 골키퍼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궤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대로 왼쪽 구석을 갈랐습니다. 네, 성공을 했습니다. 골퍼스트 상단의 힘을 두 선수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사실 경기를 결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예. 아, 이번에는 슈팅! 골! 스코어 3대1! 안상미죠. 교체 투입된 안상미가 굉장히 멋진 슈팅을 통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영 감독의 수가 적중했습니다. 권한을 선수를 내리고 안상미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최전방에 배치를 했는데 굉장히 멋진 왼발 슈팅이었어요. 최전방에 투입된 안상미가 득점을 올리면서 또 나오는데 여기서의 헤딩 처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아름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넣었고 미스가 나면서 잘 세워놓고 왼발로 왼발로 때렸는데 수비 사이라서 아예 골키퍼 반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리어링이 확실히 되지 않았던 게 1차죠. 안상미 선수가 볼을 자신이 잘 찰 수 있게 잘 세워놓고 네. 또 강가희 선수 긴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세훈 크로스 낮게 올렸습니다. 네.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크로스 슈팅! 골! 이영주입니다. 의도된 플레이였어요. 네. 짧게 던져주고 짧게 차줬고 그것을 돌아서서 비어있는 이영주 선수가 완전 혼자 리그가 재개되자마자 네. 다시 보실까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트피스였죠. 박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21번 최유정 선수의 크로스. 네, 지금 이거 끌어내는 동작 그리고 네. 돌아서는 것 그리고 이영주 선수의 마무리까지 완벽한 그런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담 선수의 움직임부터 모두 짜여진 각본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을 출발하자마자 홈팀 인천에서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경합에서 네. 박스 안쪽 이영주의 헤딩 뒤쪽에서 슈팅! 들어갔어요! 임선주입니다. 스코어 네. 아, 지금 코너킥으로만 두 개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다시 보실까요? 먼저 임선주 선수의 머리에 맞았고요. 네. 이영주 선수의 헤딩을 임선주 선수가 왼발 발리슛 넣었습니다. 네, 지금 짧게 들어갔을 때 임선주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을 뒤로 흘려주는 그런 동작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이 장면 잡고 있는데 안쪽으로 패스합니다. 최유정 반대편 길게 로빙 패스 연결됐습니다. 장슬기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낮은 크로스 막혔습니다. 자, 이소담이 볼을 다시 가져왔고요. 네, 슈팅! 들어갔어요! 장슬기 스코어 2대0. 네, 지금 이소담 선수가 바로 슈팅을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네.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장슬기 선수에게 리턴을 주면서 장슬기 선수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반대쪽으로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앞쪽으로 나와 있던 권민지 골키퍼였기 때문에 장슬기 선수의 슈팅을 그리고 도와주러 가고 있다는 것, 그 장면 역시도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굉장히 좋았네요. 네, 지금 이 슈팅 장면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소담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리턴을 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슬기 선수가 살아있습니다. 이세은 자, 뒤쪽 연결 이영주 이영주 다시 한번 오른쪽에 정설빈 온사이드예요. 정설빈 들어갔다! 정설빈 자 팀의 추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2-0. 네,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었고 정설빈 선수도 상당히 각도가 없을 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자 우선 여기서 이영주 선수의 패스도 정말 킬 패스였어요. 네, 맞아요. 자, 이영주의 킬 패스 그리고 정례 마무리.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정설빈 선수가 저 정도 거리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네. 크로스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예슬 선수가 이번에도 조금 뻣뻣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 몸을 던졌는데 정설빈 선수는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은이 헤딩으로 끊어놓고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한 번에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 하체리 슈팅! 골! 아, 오른쪽에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얼리 크로스 올라오면서 골을 합니다. 자, 한채린 선수의 마지막 골 결정도 굉장히 네. 보시죠. 자, 저는 이세은 선수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나이스인가요? 네, 절대 아니고요. 아닌가요? 자, 돌아 들어가는 이세은 선수였습니다. 아, 이세은 선수가 네. 오른발로 왼발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라서 저는 김혜리 선수가 아닌가 했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저희가 네. 샤우팅하는 장면까지. 네. 아, 이세은 선수가 오른발로 굉장히 깔끔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한채린이 왼발로 완벽하게 마무리 해냅니다. 자, 한채린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세 골을 기록합. 서예진 앞쪽 짧게 연결. 마도카. 이현영에게 슈팅. 이현영 이현영의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1. 아, 지금 돌아서는 움직임이 네. 지금 보시면 네. 자, 마두카 선수의 이 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 이제 마두카 선수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이제 공을 차지하는 그리고 공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자, 골문 안쪽으로 연결을 시켰던 이현영 선수였고요. 자, 스코어는 3-1이 됐습니다.